신청을 해야 돼. 예약하고 가야 돼. 네. 어? 1년 정도 사람. 1년 정도. 좀 전에 저 차 탑승하시고 그다음에 진짜요? 언니 진짜 냉정해. 나보다 말 잘한다. 아주 술술술이셔. 대박이다. 너무 대박. 좋다, 너무 좋다. 저희가 지금 56km 떨어져 있어. 56km요? 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아제르바이잔에는 1994년부터 있어. 한국어 학과가. 오늘이 한국의 한글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축하드려요. 한국의 한글 만든 날을 네.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진짜 의미가 있다. 이 먼 곳에서. 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소규 시추함. 와, 대박. 오, 대박. 네. 언니, 저게 그냥 공판에서 석유 캐는 거예요, 지금. 약간 나라라고요. 예. 네, 저게 석유 캐는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이 석유로 유명한 산유국이죠. 산유국인데 석유 천연 가스, 철강소, 구리 금 등이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 아니 설명도 설명인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말을 너무 잘해. 네. 한국 방송 진출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에 가셔서 잘 광고를 해주시면. 아니 여기는 농사는 잘 안 져요? 농사는 뭐 져요? 밀밭하고 모카밭. 빵이 맛있더라고요, 여기. 어쩐지. 후세인이랑 언니랑 잘 만난 것 같아. 왜냐면 성훈이가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네. 다 궁금한데 질문 다 네.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좀 전에 그 성훈이 씨랑 김숙 씨랑 둘이 타고 갈 때는 네. 물어보면 계속 싸움이 됐는데 네. 왔다 갔다가 후세인 씨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설명 진짜 너무 잘 맞아. 기름값도 엄청 싸더라고요. 네, 기름값도. 0.6 네. 만원? 아니, 정도예요? 그거는 그 디젤이었어요, 경유. 아, 경유. 여기 기차가 있어요? 네, 기차가 있죠. 이런 석유를 운반하는 석유 기차들도 있고. 기차. 아는 게 많아요. 한국인 손님들은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르면서 이제 거짓말을 거짓말 하시네요. 너무 웃긴다. 집에 가서 알아봤죠. 아, 공부하고. 어차피 다시 그 손님들이 물어보실 거라고 언젠가 또 물어볼 거니까. 이제 뭐. 그 덕을 우리가 보네.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성훈 씨가 너무 잘 맞아. 네. 질문 얘기하면 그냥 다 대답해줘. 모르는 게 없어. 다 왔다. 고부스탄. 네. 고부스탄. 와, 다 왔다. 고부스탄이 정말 의미 있는 곳이에요. 느낌이 약간 그 터키, 카파도키아 뭐 이런 느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구석시대 그 암각화가 살아있지? 12,000년 전 그림들이 있어요. 12,000년 전부터. 고부가 원래 돌. 돌, 바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스탄은 나라, 장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 많은 장소. 이 지역 이름은 원래 고부스탄이에요. 고부스탄이 지역 이름이 고부스탄.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죠. 왜 산에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원래 1930년에 채석 작업을 하던 인부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사실. 1930년에요? 이것도 지금 다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있고. 우와, 이거 누가 장난친 게 아니고 이게 1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네. 이게 구석기 시대 그림이에요. 무려 12,000년 전. 그게 보존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으로 봤는데도 약간 소름 돈다 이런 거는. 이게 동물 모양인데요? 야, 이거 뭐 비슷한 게 아니라 이 꼬리가 달린 네네. 동물이 있어. 소 있고. 진짜 소다. 진짜 너무 잘 그렸어. 근데 그때 이런 지형들이 살아있다는 게 우리는 왜 터만 조금 있고 막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그치. 그 재현해 놓은 거 조금 그치, 봐도 그치. 상형 문자 이런 거 있고 막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전이잖아. 완전 그 전. 전이니까 여기. 네, 그리고 아까 주무셨으니까 못 들으셨는데 카스피해에서 카스피해 물이 옛날에 많이 들어 빨리 들어. 옛날 네가 가르쳤지. 뭘 가르쳐. 아니 여기는 농사는 잘 안 져요. 농사는 뭐 져요? 여기도 기차가 있어요? 네네 기차가 있죠.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네. 귀여운 것 같지. 다 얘기해줬어요. 카산
그 폭발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절했다. 성훈이 태. 호세인 성훈이나. 예. 아까 주무셨으니까 못 들으셨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카스피해가. 그래서 여기까지. 염도가 있어서 이제 자연이 훼손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근데 옛날에는 그때는 구석기, 뭐 천둥기 시대 때는 괜찮았대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쪽 위에 보시면은 사람. 저 장난치기야. 사람들이 네, 춤추고 있어. 와, 이런 게 너무 많아. 야, 이거 소름. 신기하죠? 진짜 교과서에서보다. 너 장난치기야. 어머. 네, 춤추고 있어. 그러네, 밑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뚜따뚜따. 네, 네. 이런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우리는 얄르라는 춤이 있는데. 얄르? 이렇게 손 잡으면서 그 결혼식이나 전통 공연을 할 때 진짜로 춤을 춰요, 지금. 야, 대박이다. 이게 대충 뭐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이거구나. 네. 저거. 또 있을 거 같아. 언니. 찾는 재미가 있다. 찾는 재미가 있다. 위에 위에 있는 것은 배. 배인데 중간에 있는 이런 작은 줄들은 뭐냐면 사람 수를 표시한다고 해요. 사람이 몇 명. 배 모양인 거예요? 그거를 그 의미하다고. 와, 그러면 하고. 지금 적어도 2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때? 네네네. 사슴! 맞아요. 사슴! 다 나왔죠, 사슴. 말 타고 있는 사람.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뭐 학창,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내지는 고등학교라도 저기를 한번 갔다 왔으면 세계사나 이쪽에 달리 보이죠, 달리 보이죠. 자연스럽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맞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구석구석에 소도 요만한 소부터 해서 진짜 큰 소, 네.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동물들도 너무 많고 네. 임산부의 좀 그 배가 나온 것 같은 사람 그림이 있어서 김준호신가 했는데 그 당시에 임산부의 모습, 임부의 모습. 모습 찾는 재미가 또 있어요. 재밌었다. 네. 여기 대박이다. 서브산 이제 투어가 거의 다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로 이제 진흙화산. 진흙화산들 보러 모두 볼케이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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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저거 모두 화산인데 안 뜨거워요? 아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 네. 네, 우리는 진흙화산들이 있는 이쪽 구역에서 제일 큰 곳. 저희가 진흙화산 있는 거예요? 네네. 저? 그 꼭대기예요. 꼭대기예요? 네. 신기하다. 와, 바람! 바람의 도시! 아, 네, 그래서 바람의 도시잖아요. 야, 야, 야. 저 들린다고 말하죠. 저 잔돌들이 얼굴 엄청 때려요. 어떡해. 아, 진짜 때리는구나. 보자, 보자. 보자! 야, 오랜만에 딱이 소녀 나왔네. 아, 오랜만에. 딱이 소녀. 아, 빨리 와! 얼굴 닦아요! 저 정도로 장난 진짜. 아니 장난 아니야 진짜. 아까 그게 MSG가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바람 진짜. 이게 바쿠입니다. 이게 바쿠예요. 바람의 도시. 와 나 다리 떠는 거 아니야 지금. 다리 떠는 거 아니야. 다리 떠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서는 거야. 나 다리 떠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다리 떠는 거 아니다. 나 다리 떠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딱 서 있어. 딱 서 있어. 모드팩처럼 그냥 생생. 아 이거 손 담궈도 돼요? 네네 손 담그셔도 돼. 그리고 병에 담아서 주기도 해요.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피부에 좋아요? 네네 피부에 좋지. 너무 신기하다. 뜨거운 어떡해.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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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요. 차가워. 우와. 와,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오. 살아있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너무 신기하죠? 와, 너무 신기해요. 다시 여기서 먹자고요. 아, 나 여기 땅을 짚은 거야. 땅을 짚는데 손이 있더라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는 그냥 가? 뭐라도 건져가려고. 뭐라도 건져가야 될 거 아니야. 우와, 이건 테이크아웃이 가능해.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도 있대. 집에 가서 있어? 얼굴에 마사지도 오, 하시고. 진짜 좋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식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마사지 써야지. 네가 해봐. 찌그린 다음에. 네가 해.
다음에 가자마자! 다음에 가자마자! 누가 구단에 가자마자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안 담아! 조심히! 바람이 너무 세. 언니 구멍에다 넣어야지! 왜 구멍을 못 맞춰? 어렵게 남았습니다. 아유, 사진을 좀 찍어야지 그래도! 야, 무슨 소리야! 원래 이 정도는 안 세요. 그냥 운이 안 좋으셔서. 운이 안 좋아서. 네, 운이 안 좋아서. 날라가지 않게. 즐거운 추억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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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건조하지가 않고 촉촉하다.